안 먹어야지 좀 더 피겠지? 이제 발란 거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예, 이렇게 케어하는 거죠. 예, 시베리아 그냥 놔두자. 저기 모스크바를 치지 말자. 그러면 치지 말고요. 모스크바가 여기 땅을 다 필 힘을 여기서 길러야 되니까 수입을 너무 뺏으면 모스크바가 땅을 못 펴서 놔둔 다음에 한 번에 먹죠. 그리고 오스만 형님 나왔으니까 오스만 때리면 되고 클레미나 만들어 놓자. 승만이 죽었어. C 실리스테 만들어 놓고 병력 다 왔고, 요것도 병력이 방군 한번 막았으니까 연네스트 1 마이너스 보란 정도 마이너스 90 보란 정도 1.2. 네, 그럼 이거 빼도 되겠다. 네, 뺄게요. 네, 콜 빠졌습니다. 됐어. 승만이 형을 때리자. 코 바뀔 동안에 때립시다. 어차피 싸워도 됐던 게 왜 그러냐면 얘들이 온다고 했었거든. 브란덴이랑 보헤미아. 근데 지금은 삐빼버 좀 모으고요. 비가 지역 점령으로 전쟁 갑시다. 아, 세계 군대 순위 보여달라고요? 제가 1위에요. 볼 거 없어요. 예, 저희가 1위입니다. 22만 4천? 인력 22만. 순위는 아마 오스만이나 프랑스가 1위일 거예요. 순위는 제가 외교인가 행정이 모자르더라고요. 예, 프랑스가 1위네요. 외교가 좀 얘들이 점수가 높고, 나머지는 어디가 다 높고. 승만이 형, 안녕. 오랜만이야. 시작과 끝이 승만이 형이네. 2만, 별로 없다, 병력이. 그냥 치면 되겠네요. 쭉쭉. 승만이 형. 뭐 이렇게 많이 요구해? 또 거부해. 휴전 끝. 티벳. 콜 걸리면 저기 보헤미아랑 브란덴 불러가지고 세계전쟁 한번 하자. 그래서 콜 한번 깨고 또 싸우자. 너무 오래 걸린다. 콜 기다리는 게 지루합니다. 우리 병력으로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싸워야 돼. 60년대 공격. 근데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요 정도? 행정률 있으니까 요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가 뭐 점수 남지는 않겠지만. 자, 나폴레드 오스만 전쟁 선포. 우와, 좋아. 좋아. 자, 여기 다 먹었으니까 요새 공성. 자, 85연대 붙었어요. 이제 상대가 안 되죠, 뭐. 잠깐 볼까? 얼마나 쓴지? 우리가 규율 117에. 우리 이거 바꾸면, 절대로 바꾸면 120 넘겠다, 규율이. 이벤트 때문에 또 올라온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비가 먼저 먹고, 비가 목표니까. 수루한. 아, 석가시아 땅. 그래, 하나 먹여줄까? 맞아?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릴게요. 네, 잠깐 들려서. 커리식 하나 먹여준 다음에 합병하면 딱 되니까. 굿 아이디어. 좋아요. 좋습니다. 자, 군사 포인트는 이따가 찍어도 되겠다, 충분히. 이 정도 각도 이기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불쌍합니다, 승만이 형이. 프랑스가 우리의 라이벌이라고? 아, 드디어 이제 라이벌을 알아보는구만. 프랑스. 자식들. 다음은 니들 차례야. 동맹이 있는데 만만치가 않네. 스칸디나비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최종 보스, 거의 최종 보스죠? 요새 위주로 공성. 자, 콘야. 여기 먼저 먹을까? 우리 땅을 먹었는데. 자, 먹었고. 이거 돌아갔어. 먹었고. 이거 위험하겠는데? 먼저 선빵 쳐가지고.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차이가 많이 나네. 사기 차이가. 자, 귀족 가문의 도움을 요청하다. 아, 그만 요청해 도움을. 얼마야? 이거 내려도 되겠는데? 로열티? 내리자. 아, 현재 50 잃어버려? 에이. 군사 지원 요구. 50포인트로 바꾸자. 군사 포인트로. 충성도를. 아우, 졌어요, 결국은. 하지만 닭돌. 우리는 무조건 닭돌. 짜짜짜. 병력 아직 들어왔나? 교정 한번 더 하고요. 요거 잡고 잡고 비가 먹으러 갑시다. 어, 헝가리도 나갔고요. 콜이 나가는구만, 알아서. 1700년도 왔습니다, 드디어. 요거는 여기 먹죠. 14%. 자, 외교관 하나 있는 거는 리보니안 클레임 날조 골든. 으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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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구합시다. 아, 상이 요거를 아, 예, 석화시하게 먹여줄게요. 요 밑으로 공성, 공성. 어, 온다, 우리 병력들. 정예 병력들 온다. 비가 먹었고, 여기 공성, 여기 공성. 뭐냐. 섬을 앞, 섬 못 가죠, 지금. 바깥 위주로 먹죠. 됐고. 어, 리보니안도 나갔어요. 협상. 땅 주고, 개종까지 안 되고, 돈. 500원, 오, 돈 많어. 이메레티, 좋아, 좋아. 다음은 시르반 속국화? 시르반 서구권이지, 시르반도. 어, 시르반이랑 페르시아를 나누면 되겠는데, 시르반을 페르시아를 주면 되겠는데? 시르반. 97, 오호. 오호, 오호. 되겠는데. 아, 43, 다음. 아, 종교권만 같으면은 이거 속국화 될 텐데, 아깝다. 다른 종교 때문에 마이너스 20점. 좋습니다. 다음 한번 노려볼게요. 전쟁으로 무력으로 먹죠. 코냐 먹고, 시비 얻었고. 착착 풀리는데요, 이리? 굿인데 굿. 전체가 3년. 카라만. 일로 오는 거야? 락 걸릴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락. 콜트함 할 수 있는데 부르지 맙시다. 빼봐나가요, 아까울게. 자, 요거도 잡았고. 오케이, 오케이. 진격하라! 성지를 향해 가자, 성지. 예루살렘을 향해 갑시다, 예루살렘. 좋아, 여기도 먹었고. 요새. 요새, 요새, 요새. 이건 누구야? 나폴리가 선점하려고 그러네. 우리가 먼저 먹어야지. 승만이 형 맨날 나한테 깨져. 그치, 불쌍하긴 해. 내가 플레이할 때 어떻게 맨날 모습만 밥이에요, 밥. 승만이 형이 승천을 못해. 됐어. 어차피 내가 승천을 못하게 했으니까 먹어야지. 모습만 땅을 먹고 내가 승천을 해야지. 됐고. 100점. 38% 공격. 오케이, 괜찮아요. 요새를 먹어야 되는데. 35. 통행권을 요구할까? 승만이 형 많이 먹긴 했네. 승만이 형 병력 얼마 남았죠? 보병만 34,000. 야, 알보병이네. 알보병은 34,000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 보급한 게가 43만인데 이걸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병력을 하나 더 뽑을게요.
양을 찍었더니 진짜 이내 전술인데? 아, 보급지 한 지 얼마큼 걸리나 보통? 30이 예, 30년대가 제일 리미트네요. 30년대로 가는 가다 놉시다. 요거 먹었는데 못 지나가나요? 넌 못 지나간다. 요새 요거 하는 때문에 못 지나가네. 치. 넌 못 지나간다. 그거 받았고. 군사 행정 외교 하나만 500포인트. 아, 네. 그 바다에 머무는 그 라임 주스 때문에 괴혈병 없어져 가지고 이제 없고. 투테커 테라바클 직군 거래소 가능. 다음이 위성국이네요. 다음이 변경국이네요. 22테크. 변경국으로 만들어서 먹어도 되겠다. 유럽 쪽에 변경국 하나를 만들어 놓을까요? 너무 우리가 외로운데 유럽에서. 나중에 콜 좀 생기면은 변경국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 먹어버리고 콜 변신. 자, 드디어 먹었어요. 들어갑시다. 이거는 황무지지. 알란? 먹냥 귀족방군? 아, 먹냥 귀족방군 괜찮아. 오, 귀족방군 괜찮아요. 나 또 딴 방군인 줄 알았어. 민족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괜찮네. 우리가 케어해줘야 되는데. 여기 공성 다 됐고. 아테네도 먹고. 61년대 보여요. 들어와. 기다리고 있어 지금. 자, 코드가 바뀌었고요. 7% 이게 갈 수는 있나? 못 가죠? 기다려야 되죠 무조건. 노력 됐고. 나폴리가 더 못 먹게 우리가 먹어야 돼. 자식 또 어디서 먹으려고. 일본 같다 다이베센. 그쵸, 국기가 일본 같네요. 자, 여기가 놀고 있는데 티벳 땅이나 하나 더 뜯죠. 그럼 남죠. 다 뜯었나? 라우다흐. 조선은 잠잠하네요. 다테가 좀 치는 것 같더니 아이누가 다시 점령. 일본 쪽 본토 다시 치입니다. 자, 왕위장 반란군 괜찮아요. 반란군이 반란군이랑 싸우고 있네. 42% 됐고. 야, 휴전 끝났고요. 기다려. 우리도 서구화 해가지고 총을 들고 있구나. 다 됐어. 끝. 여기 먹자. 70%. 아, 70%인데 공성이 안 돼. 84. 폴란드는 라이벌이라고? 폴란드가? 밀란 나갔고요. 폴란드 따위가 우리 라이벌이야? 클레임 하나 만들어야겠다. 다음 그냥 폴란드 본토를 쳐야겠다. 본토 쳐가지고 포메라니아까지는 가는 걸로. 멜레이 와스 위즈나. 아, 서구하지 않아도 테크가 높으면 하지 않아도 되냐고요? 예, 근데 제가 안하고 해봤거든요? 동양 국가를 많이 하니까 서구를 안하고 한 적이 되게 많은데 힘듭니다. 테크는 따라가 잡는데 이념까지 못 따라잡아요. 근데 명나라가 아마 서구 안하고도 할 수 있는데 명나라를 만약에 또 안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천명 잃어버려요. 재수가 없으면. 그럼 거기서 망해버려가지고 서거하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천명 페널티만 없으면 안 해도 되겠죠? 만약에. 아, 요게 자유에 대한 관계도 50 깎는 게 이게 있던데. 이게 나쁘던데. 사디아. 목냥이 사디아를 만들어.
이게 사디아 양도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사디아 양도? 몽냥한테 우리 땅을 주는 건가? 네,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땅 많으니까 뭐. 관계독 주고 그냥 땅 올리는 걸. 185연대 대 47연대. 너무 뭉탱이로 싸우는데. 됐고요. 은혜로운 수학이에요. 이번 해 작황은 정말 이제 대단해. 정말 대단해. 2컷 500 2컷. 자, 건물이나 올려주자. 심심한데. 건물이나 올려주자. 건물. 4번. 4번 도배 합시다. 아, 돈 모으는 임무 있었지? 아, 캔슬. 아, 예. 지금 나도 누르다가 채팅창은 안 봤는데 누르다가 기억했어. 캔슬하면 돼. 돌아와. 반납해줘요. 예. 아, 예. 예. 채팅창 안 봤는데 저 또 말씀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2,000원 모으는 게 있었죠? 앵버디도 아니고 2,000원 모아야 돼. 2,000원 주세요. 아, 이쪽 수혜지까지 뚫었어요. 됐어. 귀족 방금 먹냥. 됐고. 로제타 있는 데까지 왔구나. 됐어. 좋아. 아, 먹냥 귀족 방금 건너왔대. 12 얻었어요. 알았다. 선빵 친다. 69% 협상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잠깐. 돈이 많이 쓸 2칸. 비가부터 쭈루룩. 행정 효율 때문에 많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많이 먹을 수 있죠. 역시 과연 확장 무자원이 먹어버릴까? 112%. 아니, 너무 고통받지. 땅 한 톡이 차이니까 천천히 먹자. 77점에 해방 하나 정도? 아니, 이제 돈을 뜯을까? 돈 얼마나 있나요? 아, 700원. 700원 뜯고, 승점이 12점, 15점만 맞추면 되는데, 핫사, 펀지, 해방 의미 없고, 배상금 받고, 95점에 딱 좋네요. 이게 딱 좋아. 그러니까 서구화를, 네, 팁을 드리자면은, 서구화를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예. 스웨덴으로 서구화하려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요. 진짜 서구화를 목표로 달리지 않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즐게임 하시려면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근데 나중에 망할 수가 있어서 그렇지. 세계 정복이 목표가 아니면은 굳이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세계 정복이 목표면은 빨리 해야죠. 스웨덴으로 붙어가지고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저번에 우리 이거 영상 보시면은 제노아에 붙어서 했잖아요. 거기가 제일 낫던데 좀 빨리 와야 되죠. 1555년에 와야 되니까. 근데 조선으로 하려면 올 수는 있을 거예요. 가능은 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 초반에 오이라트만 잘 깨부수고 나간다면은 한 1550년 안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운이 좀 필요하죠. 운이 좀 필요하고요. 하... 그렇습니다. 근데 조선으로 서구화는 그 우리 하다 말한 거 있죠. 가조선 만들기. 로지, 거기 스웨덴 붙기 전에 차들이 탐험 확장 찍고 아메리카로 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메리카는 한 1570년대에는 할 수 있으니까. 아, 이거 뭐야, 아이씨. 질병분권주의자. 78%. 아, 이거 땅 조금만 더 먹으면 되는데. 이거 없애줄까?
음식들이 또 많아요. 스웨덴부터 사는 거 너무 느리고 그냥 탐험 확장 찍고 그냥 글로 달리세요. 아메리카로. 그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벌리거든. 아메리카 쪽에 금광도 있고 이러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서구화가 되게 양날의 검인 게 뭐냐면은 땅이 크면 클수록 서구화가 힘들어요. 80점 점수 되겠다. 아 되죠. 좋아 좋아. 돈 더. 70. 아 이 코삭 이번 버전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이번 버전은 못하고 9버전으로 다 끝낸 다음에 뭐 한번 하던지 그렇게 하던 게 있어가지고 우리 이번에 크리스마스는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요거 합시다. 됐어. 아 국고까지 채웠고 임무로 쪼쪼쪼쪼 리더스 오브 익스텐션. 그렇지. 즉 수혜지 우나 키루나 수혜지 우나 임무 떴네. 가두자마자 분사 좀 더 모으고 자 자치도 올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만 봤고요. 지금 1705년 1705년 1705년인데 이 정도? 아 간당간당한데 지금 좀 세계 정복이 간당간당하다. 1705 이번에 엄청 먹어야 되는데 100년에 140년 정도 남았는데 신대륙도 남아 있고 간당간당하다. 그냥 달려야 될 것 같아. 콜 걸리든 말든 점수만 되면 무조건 과연학자만 100%만 되면은 무조건 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콜 다 깨부수고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이 속도로는 힘들어요. 오늘 1700년도 안에 여기를 다 반 정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나머지 100년은 프랑스 식민지 뺏고 프랑스 치고 아프리카 먹으면은 되는데 병력 이를 빼고 A 쌓이는 것 좀 봐야겠어요. 신드 나갔고 케다 거절 자원프루 거절 비자나가르 거절 울탄 거절 거절 자치도 올렸었지. 올리고 끝났었죠. 하나 올리고 코어 받고 네 받고 끝났고 A가 유럽 저기 오스만을 때려가지고 많이 안 먹었나? 네 괜찮네요. 그럼 이번 텀에 폴란드를 아예 정리를 싹 해버리고 조금 애매한 게 지금 보헤미아를 보헤미아 너무 커졌는데 하필 또 들어가는 길목을 길게 막고 있어가지고 우선은 폴란드? 폴란드가 세니까 지금 여기서 나라 육군이 좀 센 나라라고 하면은 폴란드랑 프랑스거든요? 나머지는 뭐 예 별거 아닌 애들이고 진짜 별거 아닌 애들이고 보헤미아도 의외로 안 쎄요. 보헤미아도 의외로 안 쎄고 아 속국화를 하자고 그런데 속국화 점수가 안 될 텐데 100점이 안 넘어갈 텐데 100점 넘어갈 텐데 305점이야 이건 못 먹어. 그냥 먹는 게 빠르고요. 귀족은 다행히도 안 찍었는데 보헤미아 2년만 잠깐 볼게요. 경제, 양, 외교, 공격, 인본, 영향 공격 하나랑 양 하나 나쁘지 않아. 예 별로 2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병 전투를 10% 정도? 딴 거는 뭐 없고 이게 좀 짜증나는 게 채권 민족주의 우리에 대한 적대적 호 생성 비용 50% 이게 좀 짜증나죠. 코어 값이 증가할 테니까
보헤미안을 띵가고 보헤미안을 패스하고 위로 올라가서 브란덴이 또 세거든요. 브란덴 동맹이긴 한데 포메라니를 먼저 먹고 브란덴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해가지고 보헤미안 나중에 행정효를 얻고 먹는 걸로. 코가시 너무 비싸는데 스칸디나비아도 쳐야 돼요. 여기 이제 끝난 거고 스칸디나는 심심하면 때리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경제 잠깐 볼게요. 보충비용 있고 용병 7투캇 마이너스 0.87. 보급화 안 돼요. 테크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보급화 안 되고. 지금 과연 확장 얼마죠? 어디? 과연 확장 99.2네. 아, 딱 못 뺏겠네요. 딱 99.2야. 잘 먹었네 저번에 알맞게. 오케이. 아 뭐야 시끄러워 씨. 홀 들어오기 전에 빨리 공격을 할까? 아 원래 아 결혼하면 안 되는데 외경기 먹는데. 아 젠장. 아이씨. 자 경쟁국 폴란드. 이거 리온이야. 아이씨 외교 하나 뺏기겠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 지금 기율 좋은 거 하고 테크 988. 예, 퍼유만 하나 됐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퍼유만 하나 이쪽에 폴란드 내지는 프랑스 정도만 하나만 됐었어도 진짜 끝나는 건데 게임이. 완전 끝나는 건데. 아쉽다. 이 차 안 뜨더라고요. 그 서, 아, 다행히 분권주의자 이동해서 다행이고. 병력을 이쪽으로 다 빼줄게요. 외교관. 우선은 보헤미아는 계속 관계 개선. 외교관 하나는 쓰지 말고요. 합병하고 있죠. 외교 얼마 들어가죠 합병? 3포인트. 외교기술 좋은 거가 없나? 아 외교기술 좋은 거 있다. 근데 이거 그냥 놔두자. 3포인트로 천천히 합병합시다. 아 인도 가면 안 돼. 인도 가면 안 돼. 지금 빨리 유럽을 1750년 안에는 유럽을 다 먹어야 돼요. 인도는 넘어가. 인도는 패스야. 인력 괜찮고 어차피 콜 한번 걸리면 또 깨면 되거든요. 폴란드를 칩시다. 아 근데 동네 너무 많은데. 리보니아, 보헤미아, 밀란. 보헤미아가 어떻게 될까? 보헤미아 일로 들어오겠지. 그럼 리보니아를 치고 어쩔 수 없지. 폴란드 많이 못 먹는데. 리보니안이 좀 세고 스칸디나비아를 치고 그러면은 폴란드? 스칸디나비아 동맹 없지. 프랑스 동맹이에요? 이건 깝깝하다. 이건 깝깝한데. 어디를 끌어들여야 될까 폴란드. 왈라키아를 쳐서 폴란드를 끌어들인 다음에 우리가 아, 보헤미아 끌어들인 다음에 폴란드를 어택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순서가. 네 보헤미아 들어오니까 이걸 끌어들인 다음에 폴란드 어택. 지금 폴란드를 리보니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폴란드를 동맹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하면 점수를 많이 땅을 못 먹기 때문에 왈라키아 치고 끌어들인 보헤미아 끌어들인 다음에 폴란드 그렇게 가야겠는데. 네 그리고 나중에 괜찮으면은 스칸디나비아 어택 정도. 인력 남으면 자 무자우 정도 클레임. 지금 본권적에 다시 건너왔어요. 또 건너가겠지 뭐. 예. 그 가게 제일 좋은 것 같죠. 그 순서가 제일 나은 것 같죠. 아, 미싱 로컬레이제이션. 예. 테케 종교는 유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하나 찍고 테크 육군 전술 0.